상업 인수입니다. 주산 씨 오면 안 칩니까?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 하는 거? 내 돈 내고 가는데 지금. 저도 그만 안 들어가요. 네가 뭔데 안 들어와? 네가 뭔데 안 들어와? 아줌마도 놀아주라 일하는 줄 알아. 돈 안 벌 거야? 돈 버는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입니다. 조이앤드라이브는 20년 이상 경력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빠른 배차,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조이앤드라이브 앱 설치 시에 만원이 바로 적립되며 적립된 만원은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친구, 지인 추천 시에 3,000원 적립해드리고 있고, 추가로 친구가 대리운전 첫 이용 시에 추가로 5,000원을 또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회 대리운전 이용 시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적립해드리고, M장 방송 이벤트로 친구 2명 이상 추천 시 사이좋게 드시라고 스타벅스 쿠폰 2장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이 생기시면 쿠폰 계속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조이 앤 드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저 실제로 써봤어요. 진짜 제가 원래 쓰던 데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아, 빨리 와요? 빨리 오고 가격도 오히려 더 저렴하던데. 그리고 쿠폰이 있으니까 한 번 썼는데 마일리지 2,200원이 있어서 출금도 할 수가 있어요. 은행. 진작 알았으면 이걸로 소나타 한 대 샀겠는데. 그걸로 택시 운전하고. 아, 얘 대리 하루에 세 번씩 보는데요. 진짜로. 마일리지 있었으면 진짜 꼭죠. 네. 그러니까 그 목적지만 딱 그 치면 바로 통화 없이 바로 기사님한테 연락이 오니까 간편하죠. 이거 한번 해놓고 적응해두면은 훨씬 뭐 전화해가지고 부르고 이런 것보다 훨씬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인증도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맞아요. 간편합니다. 조이앤드라이브 여러분들 핸드폰에 꼭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조이앤드라이브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트렌드는 아니고 약간 온라인상에서 일어났던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카페인데 팁박스가 담긴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카페에서 그 안에 막 지폐도 들어가 있고 동전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댓글에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팁이냐, 이거 도대체 주문도 키오스크가 받는데 팁은 내가 왜 팁을 왜 내야 되냐, 혹은 탈세 아니냐, 현금 영수 좀 끊어주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번 팁과 관련된 논란이 일었는데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팁이 너무 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었다고 하더라고요. 팁이 아예 정해져 있어. 몇 퍼센트가 팁이라고. 세게 맞아요. 정해져 있어서 이게 애초에 고객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제할 때 팁 결제가 따로 카드 빠져나간다든지. 원래 코로나 전에는 뭐 점심 때 한 15% 정도였고 저녁에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뭐 18에서 20% 정도의 팁을 주던 게 예전에 그 팁 그 비율이라면. 그럼 나 되게 옛날인가 보다, 내가 기억하는 건. 몇 프로였는데요? 10%요. 그 테이블 차지 아니에요? 아니. 거의 10% 냈던 거 기억하는데. 팁 TC라고 하죠. 팁과 TC는 다르니까. 난 쟤는 지금 테이블 차지 계산인 것 같아서. 테이블 차지. 거기서만 냈거든. 용이 정민이요. 내가 그랬다고. 그때 퍼포먼스에 따라 주잖아요. TC는 10%가 아니에요. 아, 좀 더 높아요. 곧 메모세에 넣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팁 주는 상황은 이제 50대 이상의 아주머니의 계량 한복을 입어줘야 한정식 가라로. 그래야 이제 기본적으로 팁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니폼 착장이 돼 있어야 돼.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우리 아버지랑 여동생이랑 조카가 와가지고 일산에 놀러 와서 이제 소고기집에 갔어요. 근데 고급 소고기집이 아니라 되게 큰 데야. 큰데 싼 데. 약간 정육식당 같은 정육식당 같이. 근데 이제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이제 세팅만 해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유니폼 따고 계시니까 10,000원짜리를 습 해가지고 두 장을 팁을 딱 드리더라고. 우리판이 다 데워졌는데 안 구워주는 거야. 우리가 구워야 되거든 거기는. 싼 대신. 근데 팁을 줬는데 아버지가 뭐 안 구워줘? 아 여기는 좀 싼 대신 굽는 거 저희가 해야 되니까 18. 진짜 짜증을 진작 얘기해야지. 고추는 줄 알고 아버지 줬는데. 아니 근데 2만원 받으신 분도 기왕 그러니까. 받았으면은 한 다 두어 번 그래도 구워주시지. 처음에는 올릴 때 거기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어. 세팅까지만인 것 같아. 아버지가 그 고기를 우리가 구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동공지진.
너무 아깝지. 너무 아깝지. 왜냐면 잘 구워달라는 의미로 맞아, 맞아. 보통 음식을 그러니까 식사 제대로 하기 전에 먼저 보통 드리잖아요 팁을. 끝나고 드리지 않고. 맞아. 바로 나오더라. 아시파이 바로 나오더라고. 용 나올 만하지. 그리고 주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네. 상견례 같은 거 하면은 아, 그런 식당은 가니까. 웬만하면 팁이 기본 다섯 개 나가더라고. 다섯 개까지? 코스니까. 코스니까 그만 쓱 드리면서 그냥 빨리 음식 최대한 나온 대로 빨리 몰아쳐서 주시고 아주머님도 와서 쓸데없이 막 아, 어떻게 막 상견례 하시나 봐요. 이런 거 안 하시고 괜히 말 안 걸어요. 수산 씨 혹시 이 얘기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요. 야, 이건 들은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아니요. 누구 얘기 들었더라. 입에 착착 감기던데?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 나 안창살인 줄 알았어. 입에서 막 녹아버리더라고. 잘 감겨있네. 어, 군침이 싹 도네. 야, 이런 얘기도 잘 전달하시네. 네. 아유, 완벽하다. 파혼 있고, 이혼 있고, 뭐. 창사가 너 동거해라. 왜요? 컬렉션을 맞추고 싶어. 거 있잖아 거. 여기 없잖아. 결혼 미혼 있고 기혼 네. 빠르게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팁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내 돈 지금도 여유 있지가 않은데 누군가에게 막 팁을 준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전민기 씨랑 연애할 땐가 신혼초인가 아무튼 여행을 갔는데 저는 이제 1달러만 놓자 방 청소한 거 1달러만 놓쳤는데 전민기 씨는 돈도 없으면서 막 3, 4달러를 놓고 가자는 거예요. 기바이.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여행 초반에 잠깐 갈등 같은 게 좀 있긴 했었거든요. 굳이 많이 줄 필요 있냐 생각할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이게 성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네. 그 웨이터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게 성향이 나와. 벌써 웃겨. 많이 주면. 어떤 사람은 줘야 퍼포먼스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퍼포먼스를 보고 주자. 이게 갈리거든. 이 갈등이 항상 있어. 어떤 타입입니까? 저는 주고 뽑아내요. 나이트클럽 세대요? 저 나이트 아니 가지. 오 진짜? 지금도 신림 그랑프리 연령대 낮아요. 오, 신림 그랑프리는 야 거기는 그래? 제가 말씀드린 그 쇼츠 억지로 끌려서 내 옆자리를 왔던 곳이 신림 그랑프리입니다. 내 돈 5만 원 먹고 이 새끼야. 옆 테이블로 내려가면 어떡해. 저 무조건 전자 줍니다. 네, 맞아요. 나도 먼저 나도 뭐야 어디가 나한테 그랑프리입니다. 이게 그랑프리네요. 나도 야, 너 이렇게 만든 사람도 대리구나 같이. 무슨 얘기죠? 야, 무슨 언니가 얘기 너 거죠? 책임진 내가 혼자 죽으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쟤는 아무튼 토크만 시작하면 아주 경주 봐야 아주 앞을 안 봐. 옆으로 안 봐. 이런 거 썬더 이런 거. 경주 봐. 맨날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너의 신념을 존중해. 너의 신념을 존중해. 가정이잖아 가정. 내가 간다면이니까. 아 주고 뽑아낸다. 아 저도 먼저 주고 뽑아낸다. 나이트나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친구한테 일을 부탁하거나 할 때도 나중에 돈을 주는 것보다 먼저 돈을 주고 이것 좀 해줘라고 했을 때 훨씬 그 사람도 기분 좋게 하지 않겠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일을 잘 해주던가요? 네. 포장이 어렵죠? 물타기 이 실패! 문선 씨는 어떻게 퍼포먼스 보고 주잖아요. 그죠? 무슨 퍼포먼스예요? 사고 민수입니다. 너는 막 바로 고치라든지 이 가게 뭐 왜 족같냐고 그러지. 라인업 족같네. 수산 씨 오면 안 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돈 내고 가는데 지금. 저도 그만 안 들어가요. 네가 뭔데 안 들어와? 네가 뭔데 안 들어와? 아줌마도 놀아주고 일하는 줄 알아. 돈 안 벌 거야? 얼마 줄 건데요? 렌트가 씨. 사람이 돈 안 벌 거야. 미션 좀 센 거 시키겠네. 돈 안 벌 거야 너? 누님 계곡주 들어갑니다. 수산이 같은 친구 들어오면 이제 퍼포먼스도 쌩해 보는 엄격하게 쌩해 보는 거지. 딱 실력 위주로. 실력 위주로. 얘는 100% 재밌고 실력 봐봐. 노래를 존나 잘 부르거나. 네. 같은 경우 성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빨리 돈을 안 주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애 많이 쓸 수 없는 애로 보이거든요. 근데 형님 머리 이렇게 올리고 싹 하면은 그래도 꽤 잘 먹히지 않아요? 그 메이크업 저는 굉장히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안 하면 아예 안 갑니다. 안돼 근데 이제 어쨌든 룸으로 가려도 걸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허들이 많잖아 진짜로. 진짜 오창석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난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와, 나한테 존나 재수없다. 내가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누나 옆에 앉히면 나한테 뭐까지 시켜야 될 것 같아. 방 이 얘기부터 할 것 같아. 너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난 뭐 어디까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앉으면서 고생이 많다. 아니 고생이 많네. 난 다 하지. 난 옷 다 벗고 있었어야 돼. 민현 씨 경험 왜 안 털어놓은 거야? 난 경험이 없어. 팀만 주시고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팀만 먼저 주시고 팀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지. 너무 알겠습니다. 다 재밌다고 하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아, 그럼요. 네. 방송은 방송으로 봅시다. 그럼요. 운명 누군가의 이야기는 팩트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다 재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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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코너였어 원래. 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어제 감각이 좀 생겼어. 역시 사람 자립을 해야 돼. 종윤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다 해주니까 그냥 넣고 있거든. 팀 문화. 네. 팀 문화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짧게 수산 씨가 또 준비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게 이제 회식 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사회생활하다 보면 무조건 나오는 게 이제 건배사. 죄송한데 처음 왔을 때 각오로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고 하잖아요. 젊은 피로서 이 젊은 감성과 젊은이들의 생각, 색다름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가져온 주제가 건배사라고요 이 새끼야. 자, 건배사는 사실 우리도 안 하지 않아? 안 하죠. 일단 레전드 청바지. 힘으로 밀고 갑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야 청바지는 그리고 나 진짜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부장님이 하시던 거거든. 아니 지금 힘으로 밀고 갑니다. 오늘 청바지 입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야 이 새끼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이게 청바지가 사실 리멤버 리멤버급이거든요. 진짜 옛날 거거든. 정민이가 트렌드 따라잡기라고 하고서 옛날 얘기를 갖고 왔는데 이 새끼가 유물을 파오네. 흥해도 청춘 망해도 청춘 흥청 망청바리. 얼마나 좋았어요. 아 좀 됐다. 광산의 인디아 존스. 아주 기억나시죠. 아예 옛날 얘기로 그냥 다으로. 아 내가 웬만하면 인디아 존스야. 아이고. 아 내가 웬만하면 용병술 실패하지 않나. 아 박수산으로 첫 오명을 쓰나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수산 씨는 술 먹을 때 받아주지 마. 수산 씨는 술 마실 때 건배사를 해요? 건배사 저는 많이 했어요 엄청. 어 진짜? 네. 그러니까 요즘도 하세요? 요구를 많이 당했죠. 아니 친구들이랑 먹을 때 안 하잖아. 친구들이랑은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어른들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하는 거 듣고 싶다. 아니 근데. 그래 청바지를 친구들끼리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뭐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성행이. 친구들끼리는 뭐 그렇게. 아니 친구들끼리 그런 걸 안다고. 어쨌든 요즘엔 요즘에 실제로 이제 동생 20대니까 건배사 같은 거 하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원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죠 당연히. 네. 근데 유튜브에서 이 건배사 같은 짤들이 이제 몇 개 돌면서 애들이 이제 거기에 재미가 들. 아 그러니까 꼰대 밈이었는데 이게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갖고 재밌게 예, 유희로 이용을 하는구나. 유희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배사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우리 MZ 세대들한테 이런 것들이 좋다. 또 연배가 또 있으시니까 우리 때는 이런 거 많이 했다. 네. 이런 거 한 번씩 얘기해. 저는 이제 2012년에 서울 올라왔으니까 그때는 27이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프랑스어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숑 여러분 드숑. 요거 많이 했습니다. 마숑 드숑. 네.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 2012년이라고 했잖아요. 귀여운데? 어르신들 좋아했어. 마숑 드숑.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어르신들 좋아할 것 같아 가지고. 어르신들 진짜 좋아했습니다. 신나 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는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었던 거 기억납니다. 근데 여동생 은행 다니잖아. 은행은 전 인원이 다 해야 돼. 건배 돌아가면서 회식을 내가 하던 고깃집에서 했거든. 거기서 서빙하다 나한테도 시킨다. 건배. 존나 부담스러워 진짜. 와 거기서 근데 뭐
나한테도 시키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회사에서 이제 뭐 부장님이나 약간 위에 계신 분들이 늘 건배사를 하시는 분들은 술잔을 먹을 때마다 해야 되나 봐. 맞아. 먹을 때마다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게 허전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건배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레퍼토리도 계속 준비해야 맞아요. 되겠죠. 그 특히나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막내가 건배사 한번 해보지? 이런 게 막내들은 주관하는 거죠. 아니,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전 옛날에도 건배사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옛날에도 어릴 때도.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방송국 전체 회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건물에 다 PD부터 온 방송 프로그램 뭐 출연자 다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거기서 건배사를 사장님이 시킨 거예요. 소문선 씨한테 딱. 너무 하기 싫기도 하고 기억도 안, 생각도 안 나고 한 80명 있는데 그래서 80명 파도 태웠어요. 야 서핑을 갑자기 80명 파도를 파도 한번 탈까요? 잘 넘어가셨다. 네, 사장님이 다행히 좋아하신 거예요. 좋다고 해서 저부터 80명이 80명 탔다. 아, 그 광경은 장관이었겠다. 장관이었죠. 80명이 쫙 하면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것도 이제 다른 형님이 알려줘 쓰는 건데 네. 고가합니다. 이게 잔 들고 자 제가 이거 외치면 여러분들은 예 술이야 요거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술이야. 예술이야. 아. 잘 예술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 싸 예술이야. 우리에게는 좋은이야. 근데 사실 땀이 야, 지금 야 지금 나도 많이 힘들어. 나도 땀이 많이 나 여기. 아니 에어컨이 분명 틀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나 이렇게 지금 등도 많이 흥건할 걸. 우리 다리 너무 덥지. 심지어 이마를 열고 싶은데 분칠을 여기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이마를 못 열고 있어요. 수사나 여기 뒤늦게 와서 정하기 많이 어려워.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못되겠어. 왜 이렇게 못되겠냐. 나이가 열살이 올라가네 갑자기. 갑자기 가니까 잠깐만 라스베가스를 써나면 줄었어 누구?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가. 니콜라스 케이지가.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타났어 갑자기. 막내가 고생한테 건배 한번 하자. 자 그래 수혜복구로 건배 한번 해라 그래. 자 수산아 그걸 마무리하자. 자 수 수산아 해 해지 말지 그러냐. 왔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지금 또 등에 또 한 줄기 흘렀다 지금 땀 한 줄기 또 흘렀다 지금 케이지 씨 많이 덥다 지금 어우 더워 웃음 뽑았어 수잖아 웃음 뽑았어 아, 땀으로 뽑았어 아, 시작할 때부터 불안불안하더라 네.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진짜 신고식 제대로 한다. 네. 아, 야, 저 민재도 처음 왔는데 어머, 진짜 땀 엄청 흘려놨어. 엄청 덥네. 코너가 쉽지 않더라고. 그럼요. 아,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아, 이거 은근 부담되네요. 네.